그런데 CT와 MRI 차이는 분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관의 관절연구소.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다른 진료과에 비해서 정형외과에 가시면 영상 검사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엑스레이, 초음파, MRI, CT 뭐 등등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어떨 때는 CT를 찍고 어떨 때는 엑스레이 찍고 어떨 때는 초음파를 찍을까? 뭐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 그 영상 검사들을 어떨 때 이용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엑스레이. 엑스레이는 가장 간단하게 이제 검사가 가능하죠. 뭐 비용도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골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목적으로 엑스레이가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거고,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 지표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체크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좀 틀어서 검사를 함으로써 이 관절이 상태가 어떻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관절을 검사하더라도 보통 이제 한 장을 찍지 않고 이제 여러 각도로 좀 찍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석회성 건염 같은 것들은 이제 엑스레이에서도 잘 검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단점도 있죠. 방사선의 일부 좀 노출이 되고요. 엄부 조직 같은 건 엑스레이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엑스레이와 비슷하게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회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 CT 검사입니다. CT는 통 안에 들어가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MRI랑 좀 비슷해요. 동그란 원통 안에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가 그 통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CT와 MRI 차이는 분명합니다. CT는 엑스레이가 그 안에 이제 탑재되어 있다. 방사선이 몸을 투과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찍은 다음에 3차원적으로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MRI는 방사선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장, 고주파가 이용이 돼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제 몸속에 있는 물이 반응을 하는 정도로 이용해서 3D 영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CT 같은 경우가 MRI보다는 해상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대조도는 MRI보다 현저하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육, 인대, 혈관, 신경 등의 구분이 좀 어려워요. 자, MRI, CT의 반대입니다. 해상도는 일부 CT보다 좀 떨어지지만 대조도가 높습니다. 조직의 대조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연부조직, 현상을 볼 때는 훨씬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제 진단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능 노출이 없기 때문에 좋죠. 하지만 단점, MRI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정도에 따라서 20분 검사를 정밀하게 할 때는 1시간까지도 걸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폐쇄공포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되게 좀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같은 MRI 기계를 이용하더라도 처리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환자분들이 좀 불편감을 덜 느끼도록 하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도 많이 개발이 됐고 만족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조영제라는 약물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혈관을 통해서 이제 주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절 안의 병변을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관절 안쪽으로 조영제를 주사로 집어넣은 다음에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혈관을 검사한다거나 뭐 종양 같은 게 의심된다 때는 뭐 CT나 MRI 둘 다 이제 조영제를 쓸 수 있고요. 연부조직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좀 구분을 좀 필요로 한다, 혹은 조직이 어느 혈관에서 영양을 먹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럴 때는 이제 혈관을 통해서 조영제를 쏘면 조영제가 퍼지는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음파 검사.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힘줄, 특히 뭐 어깨나 팔꿈치, 손 이런 부위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도 충분히 이제 진단될 수 있는 병변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깨에 뭐 회전근개 파열, 팔꿈치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그리고 뭐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에 득괴르병병 같은 그런 건초염들, 이런 것 초음파를 봄으로써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죠. MRI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저렴하고 가장 큰 장점은 방사능 노출이 없고
그 해당 관절을 움직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혈관도 이제 도플러 초음파라고 해서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진단 기기가 되겠습니다. 병원을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과거에 검사하셨던 자료들을 복사해가지고 가져가서 설령 새로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전 결과와 비교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이런 진단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정형외과 진료 보실 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